신현서 왜 멈춰요? 신현서가 그쪽 이름도 아닌데 지금 당신한테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?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모든 게 다 오리무중이야. 그런데 강창기 내연녀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요? 내 몸이 기억을 해요. 그런 이상한 사이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무의식 중에 내가 하고 있다고요. 와우. 한 선생 애인 아니신가? 비켜요. EF그룹 미내장집으로 출근해서 대체 뭐 하는 아가신가 했더니 그 집 가사 도우미셨구만. 설마 나 미행한 거예요? 한 선생하고 친해지려면 한 선생 애인한테도 빠삭해야지. 응? 그 손 당장 못 치워! 이런 꼴 당하기 싫으면 그년 전화번호라도 넘기시던가. 만난 적도 없는데 전화번호 어떻게 넘겨? 설마 지금 그년이 애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? 성형외과 원장한테 재벌집 가사 도우미가 안 어울린다 했더니 혹시 저 아가씨? 어? 이 아가씨가 엔조이? 이렇게 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고소해야 될 텐데. 고소하시지. 나도 목숨 갖고 장사는 당신 고발할 테니까. 어쭈, 이젠 협박까지. 그만해요, 강우 씨. 올라가요. 얼른 올라가자고요. 분명히 경고했어. 또다시 이 여자 협박하면 그땐 진짜 후회할 일 생길 거야. 알아?